자, 여러분, 지금부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편이 있고 이제 문제 풀이 편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문제 풀이 편입니다.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론을 뭐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사실 뭐 기출 문제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공시생들이나 막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기출 문제만 잘 풀어보고 가도 이제 뭐 80점, 85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죠.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이론 공부를 하고 자, 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출 문제로 7일 만에 합격하기라고 하는 컨셉으로 한 7, 8년 전에 강좌를 만들어서 이제 한 3년 동안 이 이름을 썼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또 텀이 좀 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걸 요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.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선생님 저 책 사는 게 뭐 돈도 좀 부담되고 저는 그냥 아이패드에 담아 가지고 또는 뭐 집에 프린트기로 풀어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 해 가지고 그냥 풀게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첨 파일을 처음에 이제 완강이 될 때까지 이제 첨 파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첨 파일은 뭐 당연히 한 120쪽 정도 되겠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 120쪽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국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진짜 문제 은행 방식이에요. 그래서 나오는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. 많은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와요. 그게 이제 한 110개에서 115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10개에서 115개 정도 되는 소주제를 요걸 이제 대단원 6개로 이제 다 나눌 수가 있죠. 전근대사는 뭐 한 55%에서 60%. 그 다음 이제 근현대사는 한 40%에서 45%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, 그 다음 대단원으로 나오면 이제 6개입니다.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소주제가 이제 110개에서 115개 정도 되는데, 요건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조금 더 115개를 정도로 끝날지 한 110개 정도로 끝날지는 조금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대단원 1을 일단 지금 촬영을 다 했는데 22개 소주제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소주제별로 그 왼쪽은 대표 기출 문제, 그다음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기출 변형 문제. 뭐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해도 사실은 다 기출 문제예요. 기출 문제인데 너무 어이없이 쉬운 기출 문제는 살짝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게 살짝 좀 고쳤습니다. 그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대략 여기에 이제 지금 앞으로 다룰 문제가 한 220문제에서 230문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왼쪽은 대표 기출 해당 주제에 대한, 그다음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기출 변형. 근데 기출 변형이라고 해도 뭐 사실상 기출 문제를 약간 바꾼 거예요. 알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좀 푸시는 게 원칙이겠죠. 좀 예습을 좀 하고 풀고 뭐 강의 같은 거는 조금 배속을 높여서 들어도 되겠죠. 여러분들이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면 배속을 조금 뭐 1.4배속이나 1.3배속 정도로 약간 배속을 높여도 되겠죠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230문제 정도로 한국사 전체에 나오는 주제들이 빤하기 때문에 자, 제 생각에는 뭐 요 주제들만 머릿속에 잘 좀 정리를 하신다면 이걸로 이제 만점 나온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85점, 90점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계속 좀 평이하게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그 50회하고 52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제 이 심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우리는 기본은 취급 안 합니다. 이 심화의 경우에는 50회나 52회 같은 게 조금 어려웠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90점 이상 받으려면 사실 90점 뭐 만점 필요도 없지만 90점 이상 고득점을 하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런데 이제 대충 뭐 80점 맞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뭐 공부를 요란하게 안 하셔도 돼요.
자,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은 뭐 좀 공부가 좀 공부머리가 좀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솔직히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조금 돼 있는 사람은 진짜 이거 7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한 20강 정도입니다. 한 20강 정도, 뭐 진짜 길어야 이게 한 2, 3강 정도 될 거예요. 한 30분, 25분에서 30분 내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 220문제, 230문제 정도예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씩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도요.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디 뭐 꼭 강의를 완전히 다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 자기가 틀린 문제 위주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자 여기 있는 문제의 퀄리티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. 기출 문제보다도 더 기출 문제 같은 나름 이제 소주제별로 정리를 기출 문제를 잘 뽑아서 정말 대표적인 기출 문제 그걸 살짝 변형시킨 기출 문제 아까 기출 변형 문제 자 쌤 한번 믿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아마 이제 한능검에서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? 자, 여러분 이걸로 OT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